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앞부분에 인트로 영상 재미있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조던 브랜드의 의류들 그리고 그 조던 브랜드 안에 있는 요 PSG 라인 제품들을 이용해서 조금 재미있는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조던 우먼스 어페럴 라인이 최초로 발매가 돼서 간단히 리뷰 스타일링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기 그때 그 영상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이키랑 조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실제로 저처럼 조던 신발은 좋아했어도 의류 라인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진짜 옷이 너무 괜찮다고 직접 구매를 하시고 저한테 인증 DM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되게 옷이 괜찮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던 우먼스 어페럴 2탄 파리 생제르맹 컬렉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컬렉션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리 대란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정말 이슈가 됐었던 콜라보이자 컬렉션이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서 요 PSG 우먼스 어페럴 제품들을 제가 직접 입어보고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PSG 라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축구팀인 파리 생제르맹이랑 조던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컬렉션인데요. 이런 농구 브랜드와 축구팀이 실제로 콜라보를 한 거는 이 PSG가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거나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PSG 제품들은 정말 꼭 한 번은 봐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PSG 같은 경우는 조던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콜라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 조던과의 콜라보가 가장 성공적인 콜라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 PSG 우먼스 어페럴 라인 같은 경우는 경기장 밖에서도 여성 팬들이 쉽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요 숏슬리브부터 시작을 해서 후드, 허자켓, 저지 원피스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플리스 팬츠까지 정말 전신을 다 위한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색감은 화이트이지만 PSG 특유의 그 빨강 파랑색을 이용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숏슬리브랑 플리스 팬츠 그리고 이 멜로디까지 같이 착용을 하고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날이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퍼자켓이나 후드 같은 거는 착용샷을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제품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착장으로 이 숏슬리브 티셔츠와 플리스 팬츠를 함께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 숏슬리브 같은 경우는 기장이 조금 짧게 제작이 됐지만 여타 다른 크롭티들처럼 완전 짧은 기장은 아닐 뿐더러 통도 넓게 제작이 돼서 착용했을 적에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그냥 이곳저곳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띠가 들어가 있는데 그 프랑스 국기색 빨간색 파랑색을 이용한 띠가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축구팀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과 파랑색을 이용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등 부분에는 PSG 로고인 점프맨과 파리 생제르맹 레터링이 함께 들어가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일링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아래로 화이트톤 PSG 라인 제품을 착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 숏슬리브 같은 경우는 워낙 디자인이 깔끔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제작이 돼서 그냥 데님 팬츠나 아니면 스커트 같은 제품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함께 착용했던 이 플리스 팬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제작이 됐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절개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패턴이 심심하지 않고 착용했을 적에 그 곱창이라고 그러죠. 밑부분에 주름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 양쪽 주머니에는 지퍼 디테일, 그리고 뒤쪽 주머니에는 PSG 띠가 들어가 있고요. 종아리 부분에는 파랑색으로 파리스 자수가 크게 들어간 게 특징인 팬츠입니다.
사실 이 올 화이트 팬츠를 실제로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발매됐었던 이 멜로디 착용샷들 중에 약간 타이다이 느낌이 나는 스웻 팬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는 아마 미발매인 것 같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조만간 이 PSG 팬츠를 그 색감으로 제가 염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영상도 잊지 말고 봐주시고 두 번째 착장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착장에는 요 저지 원피스와 플리스 팬츠를 함께 착용해봤는데요. 요 저지 원피스 같은 경우는 요 넥라인이랑 어깨 라인에 PSG 색감의 립이 들어가 있고요. 앞부분에는 파리스, 뒷부분에는 점프맨 로고와 파리스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단 부분에는 트임이 있고 파리스 띠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쉐입은 약간 테니스 원피스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됐고 좀 슬림한 핏이어서 제가 착용해서 적에 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신 기장감은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저는 허리 부분에 운동화 끈으로 벨트처럼 연출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슬림한 핏의 원피스를 단독으로 착용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요 플리스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런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하면은 그냥 슬리브리스를 착용한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원피스처럼 착용을 하시다 한 번씩은 이렇게 슬리브리스로 다른 팬츠들과 착용을 하셔도 좋겠더라고요. 이 플리스 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었던 플리스 팬츠와 동일한 디자인에 색감만 빨강색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해드린 것처럼 절개선을 따라서 이 친구는 레드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도 흰색과 동일하게 이렇게 파리스 파랑색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빨강색 팬츠 같은 경우는 포인트용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빨간색 팬츠를 좀 자주 입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제가 굉장히 자주 착용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콩이 왔쇼. 아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조던,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우먼스, PSG 라인 제품들을 착용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PSG 라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들도 너무나 예쁜 제품들이 많고 이번 우먼스 라인도 너무 예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커플룩으로 너무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우먼스 어페럴 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너무나 빨리 품절이 돼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PSG 우먼스 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은 다 품절이지만 오프라인에 재고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지나가다 본 거여가지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에 전화를 해보고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Thank you.